이번 추석 연휴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44만 9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차원의 이동 자제 권고와 통행료 정상 수납의 영향 때문으로 작년보다 3.1% 줄었습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는 날은 추석 당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한 62만 대로 예측됐습니다. 주요 정체 예상 구간은 작년 추석과 비슷합니다. 추석 전날은 중앙고속도로 칠곡에서 다부 구간과 군위분기점에서 군위구간에서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은 경부고속도로 외관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중앙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군위까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팔공산에서 화산분기점까지, 광주대구고속도로는 해인사에서 동구령 구간에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다음 날은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건천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칠곡에서 다부,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에서 고령 구간이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부본부는 얌체 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특징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내 매장 좌석 이용이 금지되고 음식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휴게소 출입관리와 거리 두기 시행을 위한 관리 인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졸음쉼터 역시 파고라와 벤치, 운동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화장실 앞에는 거리 두기를 위한 바닥 표지가 설치됩니다. 화장실은 하루 두 번 살균 기능이 있는 세제로 청소하고 연휴 기간 전문업체의 방역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부본부는 새벽 시간대 졸음운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